먹어봅시다. 먹읍시다. 일단 뭐 기본 오리지널이지 뭐 오리지널. 그렇지. 아. 와. 난 간장도 안 찍어 먹어. 나 이렇게 생각. 간장도 안 찍어 먹을 것 같아. 야, 어떻게 튀김을 이렇게 했지? 우와. 어? 어. 뭐가? 5점 좀 받을 거야 진짜. 우와. 바삭하다고? 응. 야, 진짜 찍 먹을 줬으면 손님들 놀랄만 하겠다. 그냥 나왔습니다. 와, 이게 바삭한 거야. 촥! 이게 아니라. 바삭하다. 야. 뻥튀기 같은 거 있지. 튀기다 말아야 하나, 그치? 죽었을 때 그 아삭함이 있지. 그 아삭함이 없지. 나오자마자 찬 공기 싹 세면서 공기랑 같이 이렇게 싹 씹어서 싹 부서지는 거 있지. 그거보다 훨씬 더 바삭함이 부드럽고 강렬하게. 아, 부드럽고 강렬하게. 이거 안 된다, 진짜. 야 정말. 이거는 좀 자랑하고 싶다. 마이크 좀 들어가서. 이 소리 내줄까? 탕수육이 되게 안 나지. 와. 아우. 이건 뭐, 나 탕수육이 먹다 보면 되게 너무 단 게 있거든? 그건 별론데.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또 새콤해 냈는데 너무 새콤하지도 않고 이 세 개 이 조화가 그냥 딱 정삼각형 같은 굉장히 안정된. 맞아. 야, 야 1등이다 1등. 고기가 안 씹혀요? 아 고기 맛은 그러니까 어 고기 탄력이란 거 봐 이거 무슨 살이야 이게? 와 진짜 무슨 살이야? 특성을 시킨다 이 등심. 돼지 등심. 돼지 등심. 와 야 여기 살 봐 벗겨냈어. 와. 좀 벗겨냈더니 탕수육에 오이 올려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. 아, 이것도 올려 맛있는데. 양파. 여기 있는 그렇지. 여기 있는 채소들 이렇게 올려가지고. 그렇지. 너 이거 먹어봤어요? 파인애플. 이거 먹어봤어요? 완전 살아있다 여기 있는 거지. 어? 완전 살아있어. 살아있네. 야, 양념이 거치니까 파인애플에 그런 향이 쫙 집이라 올라오는 거야. 야, 이거 내가 볼 때 열 박사다 이제. 이거 진짜.